역사가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할까요?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이 역사를 보는 눈일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가의 사관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은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하는지 취사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역사에 해당하는 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장에 써야 할 것과 빠져야 할 것이 판단은 하루 종일 일어난 일중 나름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선택될 것입니다. 결국 개인이든 국가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써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역사책을 열면 그렇게 역사를 기술해야 하는 역사의 판단과 생각이 보입니다. 따라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중립적인 역사서는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역사를 기술하는 서간의 개인적 입장이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역사서를 읽는 순간순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객관으로 포장된 주관이 스며있기 마련이죠.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자칫 역사에 등장하는 사진이나 사진가들이 모두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진 수업에서는 누구누구 따라하기 혹은 누구누구 사진 흉내내기 같은 수업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수업입니다. 수업의 목표가 누구를 오마주하거나 그것을 차용할 당위성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단순 따라하기는 시간의 낭비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다 경험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모든 것을 따라할 수도 없을 뿐더러 따라하다가 결국 자기 사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야 하지만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수업을 통해서 역사와 사진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사적 같지 않은 사적 하나를 덧붙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진가나 사진을 결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변하는 사진을 공부하고 그것을 입고 나의 사진을 하기, 이 점이 사진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변화한다는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사진은 사진이어야 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사진은 변화가 없다는 신념으로 사진을 하는 사람들로 주변이 넘쳐납니다. 제 수업은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사진도 얼굴이 변하듯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사진은 사진이어야 하고, 변함없이 유명 사진가를 흉내내는 일을 반복하죠. 이 생각을 바꾸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진 180년의 역사 속에서 사진도 수차례 얼굴이 변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요즘 사진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 증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변화의 의미 있는 내용은 사진이 순수 재현을 포기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재현의 시대가 끝난 것이죠. 근데 이 변화를 이끈 사진가들을 두 가지 다른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사진가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표현해도 있는 것을 찍어서 해결하려는 생각이 투철한 사람들이죠. 대개 이들의 이력을 보면 사진 전공자들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사진의 틀이 사진에 갇혀있다는 점이죠. 갇혀있다는 것은 확장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뜻해요.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활동을 했죠. 그런데 2000년 이후 새로운 타입의 사진가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출발은 사진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사진 비전공자들이죠. 대개는 회화 혹은 미디어 같은 분야를 공부했던 사진가들인데 이들은 여러 물감 중 하나를 쓰는 것처럼 가볍게 사진을 쓰는 사진가들입니다. 필요하면 가져다 쓴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사진의 지평을 넓혔고 사진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재현의 시대를 지나 대안이 없을 때 이들이 그 해결책을 선보인 것입니다. 조희경도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사진가라고 하지 않고 아티스트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진은 사진을 넘어서 예술로 편입되었고 그 전위에 사진 전공자가 아닌 타 분야 전공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조희경은 사진, 페인팅, 비디오를 넘나드는 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이미지를 차용해서 콜라주로 마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당혹해 하지만 낯선 아름다움을 주죠. 여기서 많은 요소들이 뒤섞여 비빔밥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것이 세련되고 참신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희경은 2019년도 소버린 아시아 미술제에서 뽑은 30명이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잡지 사진에서 선정한 주목할 만한 사진가로도 알려져 있죠. 조희경이 15년간 독일에서 유학하거나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은 자칫 조희경의 작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작품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조희경이 현대사진이 어느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성취가 유의미하느냐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조희경은 초등학교 졸업 후에 예중에 입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의 진로를 뚜렷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뚜렷하다는 것과 분명한 자기 세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직설 최건수였습니다.